안녕하세요. 석탈의 왕릉입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네요. 맨발 걷기? 예.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래됐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됐지. 아. 옛날에 해서, 옛날에 내가 걷다가. 예, 예. 1년에 또 안 걷고 그러다가. 예. 또 걷고 있어. 아이고, 어르신, 너무 반갑습니다. 맨발로 악수 한번 하죠. 아. 이거 왜냐, 그만. 예. 이거 온 전체가 예, 예. 혈액 순환이 잘 되잖아요. 아~ 해보면. 근데 실례지만 어르신 연세가 어느 정도? 근데 얼마 되는데? 70대는 돼 보이시는데. 85. 아, 85입니까? 근데 잠깐만요. 이 피부가 엄청 촉촉합니다. 아, 나는 그거 해. 맞아 보고. 예. 우리 친구들 같이 이래 이해하면 그 친구 아닌 것 같은데 가거든. 예. 그래, 그래. 아, 그러면 1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얼굴빛이요? 아, 그냥 맹 같았어. 오. 맹은 나도 교육청 근무하고 한 35년 근무하고 나와가. 예, 예, 예. 옛날에 남산에 많이 갔어. 남산에는 우리 그. 맨발로 가셨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맨발로 갔지. 예. 맨발로 가.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두 사람이 이제 몸이 별로 안 좋고 올라간 데가 별로 힘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어. 삼성원에 갔지. 아. 이제 조금씩 이제 가고 아침을 가고. 나는 예. 이제 여기 오후 되면 이제 오후 되면. 맨발로 그러면 맨발로 좋다. 이거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르신도 그렇습니까? 아, 당연하지. 그러고 지금 이거 신을 신으면은 예. 모르겠어. 막 여기 겨울철 같으면 뭐 좀 추운 느낌이 있다 해도 예. 계속 댕기면 뭐 습관 되면 괜찮고 예, 예. 이거를 지금 신으면 답답하게 안 돼. 겨우 답답하게 안 돼. 답답한 느낌이 안 신으면. 그래도 발이 뭐 겨울에도 수족이 차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요? 그런 게 없어. 발이 항상 좀 뜨뜻한 느낌. 저도 그렇게 맞아. 겨울에도 양말 안 신어도 별로 추운 걸 못 느끼는.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대표님들 한번 맨발로 다녀보세요. 천면을 좀 어색하고 아프고 예, 그렇지만 또 예. 계속 다니게 되면 습관되면 좋아요. 아, 권장을 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제 아님 뭐 관절이나 이런 데는 걷기 그러니까 뭐 아프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나는 아직까지 관절은 별로 뭐 아픈 건 아니고 원래 좀 꾸준히 맨발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셨는 운동 꾸준히 했지. 꾸준히 하지. 우리 성질에 그냥 있는 성질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성질 아니라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나. 근데 이제 몸 체력이 안 따라주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심하게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TV에 나오면 뭐 물어보세요. 아침에 하는 걸 보면은 10시에 보면은 뭐 운동을 이래 하시고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는 안 되고 예, 예, 예. 그거는 60대 이하. 물론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건강하고 뭐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예.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안 그렇고는 이제 노인 애들은 따라가는 못하거든. 아. 그래. 흉내는 내겠지. 예, 예, 예. 흉내는 내도 그대로는 못하지. 흉내는 내는 거지. 근데 오늘은 그러고 내가 이제 항상 이제 내가 운동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내가 항상 있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 아침에 그냥 있으면은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 예. 뻐득뻐득해지고. 예예예. 예. 그렇다고. 그래서 오마 되면 항상. 오늘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면 전에는 저 계속 가가지고. 산불 조심 막 있는데 그쪽까지. 그거 걸려도 그 밑에 내가 돌아오는데. 응. 전에는 그날 요거 밑에 있는 예 용강동. 그렇지 마지막 그 운동 기분. 예. 그거 내가 갔다 왔거든. 아. 요즘은 이제 그거 안 가. 예. 나고 산불 만데 그걸 올 백미소 쪽을 돌아가 절기로 돌아 올라가. 계산 본장 난다 그 좀 수위가 예. 그 밑에 돌아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돌아갔는데 아. 근데 이 동생이 이제 또 삼성동 사는데 이렇게 차가워 근데 피부도 그게 이거 무릎이 아프다 해서 딱지 분할 찍고 팔을 가져와 잡으린 마을 그걸 놓고 아니 오늘 어찌는 뭐 내가 가면 운동 좋게 하지 친동생분이 맨발 걷기를 하십니까? 친동생도? 그러면 형님이 그걸 권해서 하게 된 거예요? 동생. 그래, 그랬지. 한번 그래, 다녀봐라. 괜찮지, 됐거든. 근데 동생분은 다닌 지 맨발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6개월 됐어. 그러면 동생이 걷기 전과 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좀 건강해지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뭐 어디 꼭집어서 어디 뭐 좋더라. 이거 보담도. 예. 느낌은 완전히 좋은 거야, 느낌에. 아, 느낌에. 건강해진 느낌. 내가 다녀보니까 첫째 숙면이 좋더라. 숙면? 숙면이 굉장히. 중간에 깨는 게 싹 없어졌습니까? 깨는 게 없어지고 예.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나이 많으니까 뭐 밤에도 뭐 소변 좀 예, 예, 예. 깨고 하는데 예. 그래서 막 그러고 영광동에 있는 우리 친구 머리 하얗게 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예. 또 맨발로 이렇게 됐는데
얘는 많이 건너갔다. 13,000보 건너갑니다. 오. 그럼 나는 얘한테 대고 배대 건너 거야. 아까도 만나고 머리 가면 쫙 빼주고 이러면 묶다 맞으면 말이야. 맞아요. 왜 그래? 진짜 그럴 때는 맞는다. 너무 많이 무리야. 그렇지 말아. 왜 그래 무리하게 그런다 자꾸. 그러네. 그래도 난 그래도 막 거기서 해가지고 글로 백류사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저 밑에 그냥 예전 막 이제 산 뒤에 저쪽 내려가면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장 뭐 그 행사했잖아. 예. 그 밑에 그 건이 갔다가 돌아올른다. 그러니까 야 그 뭐 물인데 절대 그 물인데 귀는 애들 봐 저 친구 나 철배가 자태 이리 대화도 잘 몰라. 막 이제 손짓 발짓 하고 이해야 말 뭐 아 그래 그거 말이야. 제목에 지금 어디까지 가실라고? 자 어디까지 가실라고? 우리는 바로 저 위에까지만. 자. 그렇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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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발 걷기 사랑해요. 예. 저도 황성공원에 주로 가거든요. 그거 많이 간다. 우리 후배들 그거 많이 갔는데. 나도 형님 여보세요. 난 서울 가야 돼. 물론 그것도 숲이지만은. 예. 그래도 그 뭐, 그 전부 황토. 그 하나 따라가지고 다리 나왔다고 어서 그러면 나는 여기 산에 가서 산고기 마셔야 돼. 예예. 산고기를 섭취해야 되지. 아 맞습니다. 피톤치드라는 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노화 방지에. 그러면 이제 심장이 조금 그러거든. 오,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동에 사세요? 동천동에. 성함은? 최준. 최준. 성함이 한자. 와 아주 신식 이름이네요. 어르신 요거 저는 요 습관TV라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맨발걷기를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예예. 예. 어르신 영상 요 그냥 살짝 올려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어. 뭐 올려도 돼? 안 올려도 돼? 예예. 일단 잘 올릴게요. 나중에 만나면 또 보여드릴게요. 예예. 들어가세요. 예.